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또 일찍 송이, 우리 구강자지를 좀 와봤습니다. 벌써 캐고 있네요. 우리 집사람은 발견을 해서 벌써. 아이고, 참나. 좀 캤어? 응? 오래 해봐. 송이 버섯은 보면은 고단백, 저칼리로 식품으로 비타민 B, D가 풍부하여 항암 효능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게요. 아이고, 벌써 나왔네. 저놈은 벌써 빨리도 나왔네. 폐와 기관지의 효능, 다이어트와 비만, 예, 성인병 예방. 아이고, 좋네. 향이 끝내줘. 아, 많이 캤네. 면역력 강화, 혈액 순환, 위장과 소화 기능, 비뇨기과 질환에도 이 효능이 좋습니다. 항암 역할도 또 하고요. 이게 그래도 하늘이 내려준 이게 참 우리에게 참, 그건 이쁘다, 야. 여보. 그건 잘생겼네. 그래도 이 자리에 빨리 나오는데 많이 나왔구나. 좀. 많이 캤네. 발견된 거 봐. 우리 집 사람은 참. 아이고. 하여튼 오늘도 그냥 몇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아이. 걔 가족들과 추석을 맞이하여 다들 좋은 음식과 참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그거는 여기만큼은 보여서. 이제 여기에 좀 며칠 있으면 또 태풍이 또 들어온다 그래서 좀 겁이 나네요. 잘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아유, 참, 우리 집사람은 그냥, 이뻐? 어? 돼가지 쏙 나온 거 어. 밑에 거의 묻혀있어. 오케이. 야, 이게 줄룽이다. 많이 캤디야. 그래도 매년 와서, 좀 그래도, 저거 할 만큼 하네. 어유, 이거 뭐 한, 1kg 한 500은 되겠디야.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한, 야, 보자. 뭐야, 또. 저쪽으로 또 넘어가 봐야 되잖아. 응? 내려와야 돼. 응? 내려와야 돼. 왜? 늙었어. 하룻밤 머물고. 이야. 여기도 토끼던데. 어리어리 뭐야? 이렇게 들어 있어. 그놈은 어떻게 뭐 숨바꼭질을 하는겨? 응? 이렇게. 괜찮다. 토끼도 올라온 데는 소리가 있어. 아이고, 됐어야 그래도. 아이고, 야. 괜찮다. 이거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좀몇달 있으면 좀또 괜찮을 것도 같고, 어떤지 모르겠네. 다 여기는 다 있어. 그래도 이쪽 옆으로는 또다 수색을 한 결과, 좀 결과가 괜찮네. 응? 응? 여기 찢어졌다. 절로 넘어가 보자. 또 해가 어두워두해질라 그러네. 응? 여기다 넣어가지고 촬영해야 돼. 내일까지 가족들은. 좀 찢어진다.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네. 어? 여기 또 언제 오냐? 응? 그래. 이파리가 찢어져. 이거 뭐가? 다시 아이고. 건드리니까 찢어져. 좋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캔 거야. 수고했다. 그걸 또 뿔거트리고 그래서. 찢어졌어. 아이, 이거 또 찢어졌네. 이거 됐어, 해가지고 됐어, 뿔거트리고. 됐어, 됐어.
아이고 참. 우리는 그냥 추석에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일찍 그냥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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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됐어. 자 여보 절로 넘어가자. 들어라.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절로 넘어가보자. 저쪽 우위로. 어? 아 여러분들 전부 한가히 잘 지내시고 가족들하고요. 올해는 참 전부들 좋은 일만 있고요. 추석 지나서 또 태풍이 온다니까 뭐 잘 또 무난히 지나갈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 예, 그건 무슨 버섯이야? 이건 독버섯. 어? 아, 치워버려. 아, 예. 자, 여보. 예,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